키워라. 자, 오늘은 어떤 리뷰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비보이죠. 레전더리 비보이. 비보이 본! 진짜 오늘마다 기다렸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보시죠. 뭐. Let's go! 와. 음악과 하나가 된. 저 손끝. 와, 무대를 봤어요. 와! 됐다, 감사합니다. 기술까지. 마무리. 마무리. 와. 진짜 뮤직 이즈 더 키가 딱 걸맞는 곡이 같아. 시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앞서갔다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와. 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도 진짜 깔끔해. 모든 그 음악 표현이 너무 정확해서. 진짜 정확해.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프리스타일을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패션으로 한번 컸었던 것 같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잘해보라고. 멋지지 않아, 멋지지 않아. 배틀까지 너무 잘했어. 배틀. 그러니까 배틀을 잘했어. 와. 와. 왜 향수 뿌렸지 지금? 슈퍼프로가 미국 팬들인데 미국 팬들보다 더 멋있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 사람 같아요. 와, 지금 굉장히 또 엄청 정확해. 와, 멋지지 않아. 와, 마지막까지. 뿌이 뿌이. 상대방한테 부시면 진짜 멋있어. 계속 상대방 부시하면 좋네.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 배틀에서 올라가실 때마다 계속 포션이 바뀌어요. 옷을 살짝 바꿔 입는구나. 네. 와우. 야, 이거 기술까지.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왔어요. 오늘 진짜 크게 했어. 와. 이거는 아무도 못 막지 않을까? 와, 어떻게 먹어? 오, 계속 소름끼쳐요. 와, 대박, 진짜. 저 정도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내 미친 실력. 와. 그냥 음악. 이게 지금 보니까 2011로 써있는데, 약 10년 전인데, 와. 이렇게 좋대. 우와! 우와! 움직이네요, 진짜. 기술도 같이 꽂아버리니까 이건 진짜 막강하다. 마무리도 진짜 확실해. 와, 와, 건설해. 아, 이거 유명하다. 건설의 자리. 아, 음악적인 걸 보세요. 네. 정말 대단해요. 음악과 이게 딱딱 다져 떨어지고 있어요. 와. 음악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멋있, 멋있 형이 일어났어요. 멋있 형이 일어났어요. 네. 아, 신발이란 되게 멋있니? 와. 자, 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와. 아, 시작을 합니다. 자, B-Boy, Born. 그러네. 같은 데였는데 멋있지. 티셔츠에 모자 이름을 새겼어요. 이게 너무 멋있죠. 그만큼 자기 이름에. 그만큼 강렬한 있다고. 이름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엄나게, 엄나게 합니다. 자, Footwork. 네, 아, 바로 Footwork이에요. 와, 2006년도인데.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우와! 아, 좋습니다. 우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저 친구보다 저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아, 자, 누가 싶어서 지금 재밌게, 재밌게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오! 아, 음악이 딱 전환되면서 예! 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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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어? 배수를 모시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근데 여태까지 보는데도 옷이 진짜 옷 입는 게 너무 멋있어요. 어, 패션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입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 네. 이 형님께서 그 입고 나오시면 다음 대회 모든 부분이 그렇게 오, 오, 맞아. 옛날에 진짜 그랬습니다. 와우. 와. 밸런스가 진짜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면 테크닉, 그점부터 댄싱은 댄싱. 와, 저 끊어서 맛있어. 온 하면 또 락댄스 빼놓을 수 없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 락댄스가. 아. 이 락댄스도 뭔가 온이 해서 많은 비보이들이 또 영향을 받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건 좀 비교적 최근인 것 같아. 네. 역시 명불허전. 와. 진짜 멋있어. 영원히 나간 것 같습니다. 뭔가 춤을 이렇게 춰야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보여준 느낌이랄까? 뭔가? 이 이상의 레전더리가 또 있을까요? 많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BV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 막 비트 킬링? 막 킬 더 비트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잖아. 그쵸. 그 말을 만든 방법인 것 같아. 진짜.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리뷰를 들고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퓨바! 예. Yeah.